1427년 4월 26일 문무백관을 거느린 세종이 예복을 갖춰 입고 경복궁의 중심 근정전 앞에 나타납니다. 이 근정전은요, 조선시대 국가의 중대한 의식을 치르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예복을 입고 근정전으로 나왔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특별행사. 특별행사. 특별. 그렇죠. 맞습니다. 이날 국가의 큰 경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날의 경사는 바로 딴딴따단 딴딴따단. 네. 네, 왕실의 결혼.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귀한 맏아들이자 적장자인 문종이었습니다. 자, 이 세종은요, 세자빈을 맞이하러 가는 세자에게 덕담과 훈계를 하기 위해 근정전에 나왔던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히는 세종은요, 당시에도 백성들에게 성군으로 칭송받는 왕이었죠. 이런 세종의 적장자가 결혼한다. 이 뭐 그야말로 정말 나라의 경사 아니겠습니까? 경사죠, 경사. 그런데 이 결혼이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장자 왕은 누구일까요? 없나? 한 명도 없어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그는요, 스스로가 나라를 세운 건국 군주였습니다. 2대왕 정종은요, 태조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3대왕 태종은요, 바로 이 태조의 다섯 번째 아들이자 이 정종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장자 아니죠. 그리고 조선의 제4대왕 세종 역시 태종의 적장자가 누구였냐면 양녕대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녕대군이 세자에서 폐위된 후 형 대신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적장자에 의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종은 적장자인 세자였습니다. 맞네요. 처음이네요. 처음. 그러니까 처음으로 적장자가 왕위를 잇는다면 유교적 가계 계승의 원칙, 즉 정통성 있는 적장자로 가계를 계승하는 종법이 지켜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네, 유교 이념을 따르는 조선에서는요, 정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이 결혼이 조선과 세종에게 얼마나 중요했을까? 느낌이 이제 오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유계, 천문, 역상, 성률, 의문에 이르기까지 풍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야, 진짜? 자, 유계는요, 유학교육에서 다루는 여섯 가지 기초 교양을 말합니다. 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서예, 수학을 가르칩니다. 또 이 천문과 역상은요, 조선시대 과학을 의미하는 천문학에 해당하고요, 성률과 의문은 언어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공부부터 예체능까지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다. 그래요? 게다가 문종은요, 네,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뭐라 그럽니까? 아! 어! 엄친아! 아, 그렇죠, 엄친아. 이렇게 귀하디귀한 아들이 결혼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상대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맞네요. 세종은요, 무려 3년이나 며느리감을 고르고 고르고 또 고릅니다. 자, 그렇게 신중하게 고른 문종의 배필이 바로 군대 최고 지휘관인 정삼품 상호군 김호문이란 인물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녀는요, 세자인 문종과 결혼하면서 세자빈이 되었고요, 세종에게 휘빈이라는 호를 받아서 휘빈 김씨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조선의 국모가 될 자리에 오르게 된 휘빈 김씨.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불과 2년여 만에 파탄나고 맙니다. 대체 그 2년여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희빈 김 씨의 결혼 생활은 초기부터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인 세자가 아내인 희빈 김 씨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제일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아내에겐 무관심하면서도요, 몇몇 궁녀들은 또 가까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희빈 김 씨의 그 심정 상태는 어떨까요? 불행하죠. 그런데 세자 문종과의 그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만약 빨리 자식을 낳았다면 아마도 그 희빈 김 씨의 지위는 안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 이 희빈 김 씨에게는 자식을 낳을 기회마저도 없었습니다. 당시 관행으로 대체로 이 성년으로 간주하는 15살 봄에 합방을 합니다. 희빈 김 씨와 결혼할 당시 문종의 나이는요, 15살이 아니라 14살이었습니다. 아직 한 살 부족한 거예요. 게다가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자, 이쯤 되면 이제 합방이 이제 가능해지는 나이가 된 거예요, 15살. 네. 이때 희빈 김 씨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근데 왜요? 유교 예법에 따라서 이 희빈 김 씨는 1년 동안 할아버지 상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죠. 이 상을 치르는 동안은 합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결혼을 하고도 2년가량이나 합방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남편인 세자가 자신에게 여성으로서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또 이 세자빈으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초조한 마음을 견디지 못한 이 희빈 김 씨는요, 누군가에게 은밀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한 인물은요, 호초라는 이름의 궁녀였습니다. 이 궁녀 호초는요, 양반과 첩의 딸이었는데요. 희빈 김 씨가 알고 싶어 했던 건요, 바로 세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휘술이었습니다. 희빈 김 씨는요, 어머니가 첩인 호초라면 뭔가 민간에 떠도는 그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첩들의 비법, 요거 알고 있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비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승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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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압승술. 압은 뭐냐면 누를 납자예요. 네. 승은 이길승. 술은 제주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다른 여인의 귀를 눌러가지고 이 자신이 사랑 싸움에서 이기는 술법. 그럼 이 압승술, 이 비술 써가지고 궁녀들을 누르고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요 비술, 요거를 지금 원했던 거죠. 그래서 희빈 김 씨는요, 세자빈이 절대 하면 안 될 비술에 손대게 됩니다. 호초는요, 희빈 김 씨에게 조용히 비술을 알려줍니다. 뭐지? 무언가를 태워서 그 재를 술에 타서 세자가 마시게 하면 세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여기서 문제! 갑니다! 호초가 알려준 비술의 재료, 아까 무언가를 태운다 그랬죠? 네. 저, 그 무언가, 그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 호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의 신발을 잘라서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든 다음 요걸 술에 타서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여자는 멀어지게 됩니다. 희빈 김 씨는요, 그 방법을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당시 문종이 가까이 지내던 이 두 궁녀, 효동과 덕금이라는 두 인물을 콕 집어서 그 신발로 실행할 것을 권합니다. 자, 그래서 이 희빈 김 씨는요, 이 비법을 써보기 위해 틈틈이 기회를 엿봤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 아, 이게 아니, 결론은 실패. 실패. 세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끝내 문종에게 이 비술을 쓰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쉽지 않죠, 이게. 아니, 안쓰러워요, 진짜. 사실. 안쓰러워. 맞아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렇죠. 아, 자, 이게 안 되니까 다시 호초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물어보죠. 아, 또? 이때 호초는요,
전보다 더 충격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교접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닦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요? 뱀. 네. 그거 어떻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아니, 실패로 끝난 첫 번째 비술보다도 훨씬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희빈 김 씨는 이 두 번째 비술에 혹합니다. 아이고야. 자, 그런데요. 두 번이나 실패하고 나니까 궁궐에서 세자빈이 비술을 쓴다는 소문은 당연히 시아버지 세종 귀까지 들어가죠. 들어갔어. 들어갔죠, 이게. 그래서 세종은 이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호초를 불러오라. 친히 불러드립니다. 일개 궁녀가 나라님 앞에 불려갔으니 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감히 뭐 거짓말로 모면할 엄두도 못 내고요.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게 됩니다. 아이고, 다 얘기해버리네. 네.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 희빈 김 씨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한 일을 모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며느리의 자백을 듣는 이 세종의 심정, 이 과연 어땠을까요? 슬프다. 세자를 정하고 그 배필을 간택한 것은 진실로 장차 종묘의 제사를 받들며 남의 어머니로서의 궤범이 되어 만세의 큰 복조를 연장하려고 한 것이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게다가 며느리 희빈 김씨의 일이 세종에게 특히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삼강행실도. 이 삼강행실도를 편찬했습니다. 이 세종은요. 조선 초기 백성들에게 이 유교적인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그를 모르는 백성들까지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림으로 만들어진 책이었습니다. 삼강행실도, 이 도가 그림도자거든요. 백성들에게 올바른 이 유교적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 국민 배포용 교훈서까지 편찬한 세종. 그는 국가의 기반이 되는 이 유교 이념이 바로 서야 진정한 국가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한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이후 천하를 경영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조선 왕조는 국가 유지의 기초인 집안을 잘 다스려야 그 다음 국가도 잘 다스려진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이 뭘 억제했었죠? 우리 배웠는데,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가가 있으니까 조선에선 이것을 억제했습니다. 안 돼! 놉! 이건 아니야! 놉! 우리 배웠습니다. 뭐였죠? 이혼! 조나단 정답! 좋아요. 자, 그래서 유교적 윤리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앞장섰던 세종, 당연히 이혼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런 세종이 아들 문종 부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진짜 머리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혼을 금지시켰는데 왕가에서 내 아들이 이혼을 한다. 이거는 좀 머리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세종의 선택. 이혼. 우와. 어? 이혼이 돼요 이게? 시아버지 세종은요. 희빈 김 씨를 서인으로 강등시키고요. 우와.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지금 김 씨가 세자빈이 되어 아직 두 해도 못 되었는데 그 꾀하는 것이 감히 요망하고 사특함이 이미 이와 같게 이르렀으니 왕궁 안에 용납할 수 없는 바이니 도리대로 마땅히 폐출시켜야 할 것이다. 자, 그럼 감히 이 세자빈에게 비수를 가르쳤던 궁녀 누구? 호초. 어떻게 됐을까요? 의금부 갔을 것 같은데.
목을 베는 참을. 오! 목을 베는 참을. 오! 목을 뱄어요? 네. 그 정도로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희빈 김 씨의 행동에 세종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종은 전국에 금혼령을 내립니다. 네? 금혼령. 이거 왜 내렸을까요? 왕실의 이 혼인 대상으로 좋은 배우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금혼령은요, 세종이 다시 며느리를 뽑겠다는 신호였죠. 왕실의 일원이 될 사람을 뽑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뽑는 과정, 왕실에서.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삼간택. 삼간택. 석삼자, 분간할 간, 그리고 고를 택자예요. 그러니까 간택은 가려서 고른다라는 뜻입니다. 왕실 사람들이 혼인할 때 그 배우자를 일정한 절차에 걸쳐 고르는 과정을 삼간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삼간택. 그래서 이 삼간택은 말 그대로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이렇게 세 번의 간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 1차, 2차, 3차. 그렇죠. 그런데 세종 때까지는요, 아직 세 번의 간택 과정, 삼간택 형식이 자리 잡았던 건 아닙니다. 아, 이후로 이 점점 형식을 갖춰나가면서 삼간택의 형태가 된 건데, 궁금하지 않아요? 이 삼간택 과정. 우선요, 삼간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국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전국에 알리고 아까 말한 금혼령을 내립니다. 금혼령이요! 금혼 대상의 연령대는요, 국왕이나 이 왕세자의 나이에 따라 조금씩은 달랐지만 평균적으로 10세에서 15세 안팎의 처녀. 아~ 자, 그리고요, 해당 나이에 처녀들을 둔 집안의 어른들은요, 일종의 지원서라고 할 수 있는 간택단자. 이 간택단자라는 걸 조정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지원서, 어떤 것들을 적어놓았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 궁금해요. 이력서 같은 거. 지원서란 말이죠. 네. 네, 지원서. 그 내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택단자. 우와. 뭐 이렇게 많아요? 자, 지금 보는 사진은요, 1882년 고종 때 세자 순종의 결혼을 위해 받은 이 간택단자를 조정해서 정리해놓은 문서입니다. 첫째 줄을 읽어보면요. 처자 홍씨 년 10세. 아, 몇 살? 10살. 10살. 계유 7월 초 3일 6시. 이건 뭘까요? 태어난 날. 생일이겠죠? 본관 남양. 그러니까 이 세자빈 그 지원자의 성과 나이, 사주인 생년월일지, 그리고 본관을 적고요. 그 다음 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직과 이름을 적은 겁니다. 이야.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론? 지금으로 본다면 일종의 어떤 소속 정당? 간택 후보를 뽑을 때 집안의 명성뿐 아니라 정치 성향까지 고려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 전국에서 올라온 이 간택단자 중에 이 집안과 사주를 살펴 후보자를 추리고 본격적으로 삼간택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면접 초간택. 오! 나다! 오, 위에. 위에 색깔이 똑같아. 위에 색깔이 똑같아요. 오. 와. 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면접용 정장을 입듯이요, 초간택 때도요, 면접 복장이 있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공정한 면접을 치르려는 취지에서 복장을 통일했던 겁니다. 이야. 이것도 참 지혜죠? 네네. 네. 이 30여 명 중에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가 이 초간택에 합격합니다. 그렇게 뽑힌 합격자들에겐 두 번째 면접 재간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간택에서는요, 뭘 중점적으로 봤을까요?
제가 한테에서는 식사 예절입니다. 예절을 진짜 중시했구나. 왕실 우더른들과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셨는데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얼마나 교양 있게 행동하는지 알아보려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 예절을 보는 제간택을 통해서 최종 후보 3인이 결정됩니다. 3인. 와. 3인. 와, 마지막.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건 가장 긴장되는 최종 관문 삼간택이었습니다. 왕실의 제일 높은 어른인 이 대비나 왕비, 종친을 면접관으로 둔 압박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알아보려고 했던 건요, 바로 후보자의 성품과 현명함입니다. 현명함. 실제 이 삼간택에서 나왔던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좀 풀어보도록 궁금하다.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한 후보자가 먼저 대답합니다. 산이 깊사옵니다. 자, 또 다른 후보도 뒤이어 대답합니다. 물이 깊사옵니다. 어, 좀 더 깊어진 것 같죠? 네, 깊어지고 네.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의 후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사옵니다. 저, 조나단인가요, 방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하니까 네. 왕이 되물은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때 답이 뭐냐면 사물의 깊이는 자로 재서라도 헤아릴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재기도 헤아리기도 어렵기 때문이옵니다. 이야. 와. 호필반하네요. 이 현명한 답변을 한 15세 소녀는 결국 최종 합격을 이뤄냅니다. 그녀가 바로 영조의 두 번째 빛 아내, 바로 정순 왕후입니다. 와. 왕비나 세자빈이 된다는 건요, 국모 또는 차기 국모가 된다는 거니까 왕실의 입장에서 이 삼간택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행사였죠. 그렇죠. 자, 세종은요, 첫 번째 며느리가 옳지 못한 행실로 쫓겨난 만큼 두 번째 며느리는요, 더더욱 신경을 써서 뽑으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군 세종이 두 번째 세자빈을 간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무엇이었을까요? 어, 네. 내 그러니까 문종이 좋아하는 그 이상형의 외모. 어, 외모를 봤다? 네. 성군 세종이? 동현 씨? 정답. 오! 한 번 처음이에요, 처음. 외모? 어, 외모. 와. 외모. 맞습니다. 이제 동궁을 위하여 배필을 간택할 때에는 마땅히 처녀를 잘 뽑아야 하겠다. 세계와 부덕은 본래부터 중요하나 혹시 인물이 아름답지 않다면 또한 불가할 것이다. 확실하게 인물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와, 가문과 부덕은 원래부터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두 가지 못지않게 용모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한 신하가 세종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곳에 모여 가려 뽑는다면 아니, 덕을 보지 않고 오로지 얼굴만을 보고 뽑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세종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거 잠깐 봐서 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덕으로 뽑을 수 없다면 용모로 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뀌었네요. 조금 세종 바뀌셨어요, 지금요. 바뀌었어. 네, 세종이 이렇게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 최종 간택된 세종의 다음 며느리는 집안과 부덕은 물론 용모까지 고려해 뽑은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 자, 과연 시아버지 세종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세종은요, 다시는 희빈 김씨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새로운 며느리 순빈 봉씨가 오자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 건네줍니다. 그 선물이 뭐였냐면요, 바로 열녀전. 열녀. 열녀전. 여성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 여성들을 가르치는 훈육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빈 봉씨가 어질고 정숙한 며느리가 되길 바라는 이 시아버지 세종의 마음이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아버지 세종이 준 열녀전을 받은 뒤 순빈 봉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조나단. 엄청 잘 읽었을 것 같아. 엄청 잘 읽었다. 주경야도 해가지고. 주경야도 하면서 조나단 당연히 오답. 정답. 예원 씨.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오. 예? 예원 씨가 근데 왜 이렇게 잘 맞춰요? 정답입니다. 오. 아, 잠깐만요. 근데 시작부터 잘못 뽑은 건데. 그러니까요. 뭐야? 세종 시아버지에 준 그 열녀전, 네. 그 책을 뜰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뭐요? 뭔 일이야? 구석을 안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덕목을 안 보고 그러니까. 뽑아서? 외모를 좀 보고선 뽑아야겠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쪽이 좀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지금은요.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우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휙! 던져버린 거야. 이야.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요. 유교사회 조선에서 효를 다해야 하는 이 시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충을 바쳐야 하는 왕에게 불순한 행동을 보인 겁니다. 어떡하냐. 이때 세종의 반응 어땠을까요? 아차차. 또 내보내요? 또 내보내? 아,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못 내보내. 못 내보내? 왜요? 이미 내보내가지고 이미 지금 소문이 다 나있는데. 네. 난 세종인데? 난 세종인데? 내가 또 내보내야 돼? 난 세종인데? 조나단이 맞아요. 며느리의 잘못을 혼내지 않습니다. 사실 세종도 화가 났겠죠? 그런데 따로 불러서 혼내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충격적인 일을 버립니다. 아이고야. 순빈봉 씨. 바로 술. 술? 아, 술이었습니다. 아이고. 술을 좋아했어요? 이야. 얼마나 좋아했길래. 세자빈이 궁궐에 술을 숨겨놓고 마시면서 취한 채로 돌아다닌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야. 와. 실제로 순빈봉 씨가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가 이 실록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실록에 순빈봉 씨 궁궐에서 지금 술 먹고 지금 해롱해롱 되는 그 장면이 나와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품이 술을 즐겨 항상 방 속에 술을 준비해두고는 큰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연거푸 술을 마시어 몹시 취하기를 좋아하며 혹 어떤 때는 시중 드는 여종으로 하여금 업고 뜰 가운데로 다니게 하고 혹 어떤 때는 술이 모자라면 사사로이 집에서 가져와서 마시기도 하며. 이야, 어떻게 이런 분이 왔을까? 주정뱅이 아닌가요? 항상 이게 술에 취해 궁녀에게 업혀다니는 세자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야. 와. 그럼 이거는 솔직히 그냥 바로 소문났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바로 소문나죠. 아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봉 씨는요, 질투 때문에 궁녀들을 구타하기 일쑤였습니다. 진짜요? 어떤 경우에는 거의 궁녀가 화도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이르는 정도. 여기까지 왔다 그래. 아니 세종의 이 안목이 좀 의심이 돼가. 어떡해. 진짜. 완벽할 수 없나 봐요. 열녀전을 집어 던지고 술에 취해 돌아다니고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 당연히 이 내용들 세종의 귀에 들어가죠. 와, 근데 여기까지는 못 참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세자빈이 그래도... 지금 그래도 참았을 것 같은데. 왜요? 세종이니까.
아, 또 세종이니까. 네, 일단 어떻게든 좀 방법을 찾았을 것 같은데 세종으로서는. 아, 이게 세종이 첫 번째 며느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참습니다. 진짜요? 네, 참습니다. 아, 어떻게 이걸 참아요? 첫 번째야 좀 많이 참아주지, 이거. 첫 번째는 바로 그러고. 깊다. 세종도 지금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 같아. 근데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 세종은 판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걸 눈감아 주더라도 왕조를 이어갈 세자의 아들 세손을 빨리 봐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순빈 봉씨와 재혼했을 무렵 세자 문종의 나이가 16살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지금 자식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순빈 봉씨는요, 이 세자 문종과의 부부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어? 특단의 조치? 응. 또 다른 누군가를 드려요. 정답. 맞습니다. 어? 아, 어떻게 해? 명문가 출신의 여인 세 명을 세자의 소실로 간택해 드립니다. 세자의 첩을 부를 때는 보통 소실, 소실. 또는 후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정통성 있는 왕실의 후계자는 이 세자빈에게서 태어나면 좋겠죠. 근데 만에 하나 적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소실을 드렸던 겁니다. 과연 세종이 원하는 대로 됐을까요? 세 명이나 드렸는데 네. 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소실 권 씨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와, 이 시아버지 세종이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거는 뭐 나라의 경사고 정말 세종의 기쁨이죠. 하지만 이 세종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폭발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누굴까요? 아니, 순빈 봉씨죠. 순빈 봉씨. 맞습니다. 깜짝 놀라지 뭐. 순빈 봉씨는요, 질투와 원망, 분노를 쏟아내며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소실 권 씨가 아들을 낳으면 나는 쫓겨나게 될 거야.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세종은 아들인 문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부를 하는 거죠. 정처 이 순빈 봉 씨에게서 이 아들을 두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으니 결코 정처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순빈 봉 씨에게 마음 좀 써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나마 모범생 세자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걸까요? 얼마 후 순빈 봉 씨의 임신 소식이 들립니다. 와, 다행이다. 우와. 자, 이 순빈 봉 씨가 아들을 낳게 되면 세종의 입장에서는 적장손이 태어나는 겁니다. 어우, 세종과 소원왕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순빈 봉 씨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거처를 아예 왕비전으로 옮기게 합니다. 최고의 VVVIP 대접을 네.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달 후 네. 왕실은 비극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순빈 봉 씨가 유산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도 청천벽력이지만 더 충격적인 아이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고. 정말 너무나도 유산했다 그랬죠? 네. 임신이 아니었어요? 정답. 오! 네? 정답. 오! 네? 이 소식을 들은 이 세종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는 뭐 그렇네 이제 안 끝났네요. 돼. 이제 안 돼. 이번에도 참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많이 너그러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세자를 유혹하는 비수를 쓰려다 걸린 그 희빈 김 씨가 그 미수에도 불구하고 바로 퇴출된 것과 다르게.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에 대해서는 세종은 참고 또
참은 거예요. 왜 그러시지? 이유가 뭘지? 자, 실록에 그 세종의 마음이 있어요. 그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패출을 행한다면 더욱 나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할 것이므로 나는 이를 매우 염려하여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또 어떻게 며느리를 쫓아낸단 말이야. 이건 내 못하겠다. 아, 근데 처리할 바를 아직 못하겠다는 이거에 와, 큰 게 많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또 세자배를 쫓아낸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백성들이 너무 놀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아버지 세종은 인내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고 참고 또 참는 세종, 이 세종의 그 인내심이 결국은 폭발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아, 제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자, 과연 이 순빈봉 씨가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날 이 궁궐 안에서 청소 중인 한 궁녀에게 세자인 문종이 은밀히 다가가 말을 겁니다. 그 궁녀에게. 네. 네가 정말 빈과 함께 자느냐? 응? 응? 무슨 말이에요? 그 궁녀에게. 어? 네. 그림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아니요, 여자와 아직... 여자. 응? 아, 아, 아. 응? 여자와 여자. 그렇죠. 아, 조선 시대 때? 네. 현대 말고 전세 조선 시대 때?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세자 문종이 지금 궁녀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너 내 아내랑 진짜 자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요. 이 순빈 공 씨와 한 궁녀가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소문이 궁궐 내에 파다하게 퍼졌고 문종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종이 직접 그 궁녀에 가서 확인했던 것이죠. 그 궁녀의 이름은 소상. 소상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충격적인 만남은 길고 긴 겨울밤 순빈 봉 씨가 궁녀 소상을 자신의 거처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제외한 나머지 궁녀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니 소상에게 동침을 요구한 겁니다. 소상은 거부했습니다.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비는 강제로 옷을 빼앗고 눕혀 희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순빈 봉 씨는요, 이 소상에게 집착하면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소상이 잠시라도 이 곁을 비우면요,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면서 이 원망하고 화를 냈다고 하네요. 그 집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소상이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대요. 그녀의 부정한 행실을 감싸느니 차라리 며느리를 두 번 내쫓는 편이 낫겠다. 결국 1436년 10월 문종이 재혼한 지 7년 만에 세종은 다시 한번 며느리를 쫓아냅니다. 두 번째 세자빈마저 쫓아낸 세종의 심정, 이거 어땠을까요? 전에 김 씨를 패했는데 또 봉 씨를 피하게 되니 이것은 나와 세자가 몸소 집안을 올바르게 거느리지 못한 소치이다. 내가 마지못하여 세자빈을 폐출하는 뜻을 알리기 바란다. 일국의 왕이자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가장으로서 이 상황이 비통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다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세종은요, 세자빈의 잘못된 행동을 숨기지 않고요 대신들에게 낱낱이 밝혔습니다. 세종은 세자빈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걸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종이 쫓아낸 며느리는 이 둘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둘이나 더 있습니다. 어?
아. 바로 세종의 적자인 인영대군과 영웅대군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세종과 소원호와 낳은 넷째 아들 인영대군. 그는요, 개국공신 남제의 증손녀인 남씨와 혼인했는데요. 약 2년 뒤 세종이 돌연 또 이혼을 시켜요. 이유 뭐였을까요? 바로 병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남씨 부인이 12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오줌을 싸고 눈동자가 바르지 못하고 이 혀가 심이 짧고 미친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 다른 아들을 이혼시키려는 이 세종의 결정을 이번엔 아내 소원왕후. 소원왕후 진짜 정말 세종의 뜻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 그런 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 소원왕후마저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세종은요, 세자가 아내를 버렸는데 또 인영대군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인영대군과 남씨를 이혼시킵니다. 와, 한두 번이 좀 어려웠을 뿐이었네요. 아. 이제는 거의 뭐 그런가 봐, 진짜. 이게. 아. 세종이 쫓아낸 또 다른 며느리는요, 세종과 소원왕후 사이에 태어난 8명의 대군 중 막내 영웅대군의 아내였습니다. 세종은 임종이 다가오자 이 영웅대군의 저택에서 지낼 정도로 애정이 각별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끼는 영웅대군이 11살 되던 해 그의 배필을 삼기 위해 세종은요, 직접 간택까지 참여합니다. 그렇게 간택된 며느리가 고려시대 때부터 대대로 관료를 배출한 유서 깊은 집안의 송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렇게 힘들게 뽑은 이 며느리 역시 혼인한 지 5년 만에 또 쫓아내버립니다. 아니, 왜 그러지? 이번에도 병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나 영웅대군의 이혼이 오로지 세종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송씨가 병이 있어서 세종이 명하여 그를 버리게 하고 정춘경의 딸에게 다시 장가들게 하였다. 세종이 승하하자 돌아가신 거예요. 네. 염, 영웅대군이 첫 번째 부인 그 송씨를 그리워하여 정씨를 내쫓고 송씨와 다시 합하여 살았다. 아, 맞네. 세종의 의지였네요. 영웅대군은요, 첫 번째 아내와 이 헤어지기 싫었지만 아버지 세종의 명령으로 아내와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민 정신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돌봤던 세종이 왜 유독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차가운 모습을 보였을까요? 세종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요소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영대군과 영웅대군의 부인들은 모두 무엇을 이유로 쫓겨났죠? 병. 병이었습니다. 병을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고치기 힘든 병을 의미하는 악질은요, 사실 칠거지악. 칠거지악이 뭐냐면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7가지의 그 이유들입니다. 예. 그 중에 병을 의미하는 악질은 이 칠거지악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있으면 자식을 낳고 제사를 받들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죠. 만기친남. 만기친남? 만 가지 일을 친히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모든 정사를 보살핀다는 말이죠. 이 세종은요, 지독한 워커홀릭으로 알려진 왕이었습니다. 뭐 식사할 때도 뭐 반드시 책을 펼쳐 좌우에 놓고 밤중에도 멈추지 않았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세종은요, 이 만기친남의 정신으로 정사만 돌본 게 아니었습니다. 가정도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아들 부부의 문제 역시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결정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요즘 시대의 아버지 모습은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네, 진짜 조선시대의 모습이지 지금 시대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종의 다음 부인이자 세종의 또 다른 며느리는 누구였을까요? 순빈 봉씨를 폐출한 이후 서둘러 세 번째 세자빈을 찾아 나선 세종. 명문가 교수 몇 사람을 뽑아 기륭을 점치고 덕과 용모를 살펴봐도 세종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대신들은 이렇게 밖에서 찾지 마시고 이 세자의 소신들 가운데 적임자를 뽑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세종도 결국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자빈의 자리는 1년 전 딸을 낳았던 소실 권 씨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자빈 결정에는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권 양원과 홍수미 중에서 누구가 적임자인가? 두 사람은 모두 세자의 우대하는 사람이며 우리 양궁이 돌보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자의 뜻은 홍씨. 네, 홍씨를 낮게 여기는 듯 하지만 내 뜻은 세종, 내 뜻은 권씨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세종 또 왜 이러시나요? 아, 정말 지금 우리식 관점에서 정말 이게 아, 이게 참 답답해집니다, 지금. 그죠? 조선시대 제일 중요한, 이 세종의 머릿속에 가장 있는 게 지금 뭘 것 같아요, 지금? 대를 잇는 거.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 권 씨가 권 씨. 이때 문종의 나이가 23살인데 이때까지도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세종한테 이거 완전한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세자빈이 된 권 씨가 5년 뒤 아들을 출산하면서 바로 이 세종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을 한 겁니다. 고대하던 손자의 탄생에 세종의 희열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었겠죠. 아, 이제 다 이루었구나. 이제 다 이루었구나. 됐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손자가 태어난 바로 다음 날 세자빈 권 씨가 산후병으로 죽습니다. 아. 산후병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 낳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 아, 이렇게 세 번째 아내를 잃어버린 문종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막 절망감에도 빠졌을 것 같아요. 그죠. 이후 세자 문종은요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지 못한 채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세종의 상을 마칠 즈음 죽게 돼서 재위 기간에 왕비가 없었던 유일한 왕으로 남게 됩니다. 아, 1649년 새롭게 즉위한 조선의 왕 보시죠. 조선의 17대 왕 효종입니다. 효종. 효종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여러분은 익숙한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효종의 아버지 혹시 저번에 배웠던 인조. 아, 좋아요. 조선의 왕 인조. 인조는 오랑캐라고 낮잡아왔던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이마를 찌으며 신하로서 충성을 맹세해야 했던 왕. 인조가 바로 효종의 아버지입니다. 아, 혹시 인조가 청나라에게 이 처참하게 항복했던 전쟁 어떤 전쟁이라고 기억하시죠? 병자호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조선 역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치욕적인 전쟁 병자호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인조의 아들로 청나라로 끌려간 인물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소현세자. 소현세자. 네. 네. 맞습니다. 효종은요, 바로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의 인질로 보내져서 가진 고생을 한 또 하나의 왕자, 복림대군이 바로 효종입니다. 그런데 이 효종이 즉위한 다음에 조선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바로
청나라 사신이 들고 온 비밀 문서 때문입니다. 어, 비밀 문서? 네. 병자호란이 끝나고 13년이 지나고 효종이 즉위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시점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사신을 보낸다는 겁니다. 자, 이 조정은요, 허허, 사신을 보낸다고 하니까 청나라가 무슨 요구를 할지 몰라 분주해집니다. 당시 청나라가 요구하면 조선은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항복했으니까요. 그죠? 자, 이 조정은요, 이 청나라 사신을 미리 만나기 위해서 신하를 보냅니다. 아, 요즘도 이 국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일엔 사전에 만나서 이야기 나눕니다. 그렇죠? 네, 외교. 초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 청나라 사신이 이상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한 거? 이상한 거? 바로 효종의 자녀가 몇 명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효종의 자녀? 네, 왕의 자녀가. 이거 너무 뜬금없잖아요. 네. 신하가 이상하게 여긴 건 또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외교적인 요구사항을 적은 문서를 칙서라고 합니다. 이때 청나라 사신이 가져온 칙서는 두 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려줬는데 다른 하나는 꽁꽁 감추고 어떤 내용인지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어, 왜지? 당연히 효종도 이 칙서 때문에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 그로부터 4일 후 청나라 사신을 만난 신하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신하를 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히 물어보죠. 시빈으로 하여금 칙서를 지키도록 하면서 만일 누설하는 자가 있으면 사죄로 논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있어도 역시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어, 10명이나 지키겠다고? 청나라는 무려 10명이나 그 칙서를 지키게 하고 만약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사죄, 즉 사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요. 엄청 중요한 뭐가 있는 건데. 아유, 복잡해지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효종은 정말로 어떠한 정보도 없었을까요? 사실 다른 신하가 몰래 캐온 고급 정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네. 바로 이 칙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온 겁니다. 칙서를 쓴 사람? 네. 자, 이 칙서를 쓴 사람 대체 누굴까요? 토르고. 문제의 비밀 칙서를 쓴 사람은요, 청나라의 황제가 아닌 당시 청나라 최고 실세였던 도르곤이었습니다. 아, 도르곤은요, 청나라의 섭정왕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섭정왕은요, 임금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 당시 청나라의 황제 순치제의 나이 겨우 6살. 느낌 오시죠? 순치제의 삼촌입니다, 이 도르곤이. 순치제의 삼촌 도로곤이 어린 조카 순치제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황제와 다름없는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진짜 진정한 실세인 거네요. 진정한 실세, 그렇죠. 그런 섭정왕이 왜 칙서를 보냈을까? 자, 어쨌건 비밀 칙서를 가지고 온 청나라의 사신이 드디어 궁궐에 도착합니다. 효종과 모든 신하의 이목은 바로 그 칙서에 쏠려 있었죠. 그리고
자, 드디어 식사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오케이. 대신을 조선으로 보내서 숙녀를 가려 비로 삼아 조선과 인친을 맺도록 하기를 바란다. 바로 아내가 될 여인을 뽑아서 결혼하겠다. 뭐? 현재 공석으로 비어있는 도르곤의 다섯 번째 아내가 될 신부감, 그 신부감을 보내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곧 효종이 청나라와 사돈을 맺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효종은요, 이 청나라의 섭정왕, 이 도르곤의 요청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 무시는 못해요. 효종은 당연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 청나라를 환하게 했다간 다시 병자호란 같은 후환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굴욕을 다시 또... 자, 근데 여러분 오늘의 주제 기억하세요? 뭐였죠, 오늘의 주제? 왜 조선의 공주는 오랑캐의 신부가 되었을까? 맞습니다. 결국 공주가 오랑캐 아내가 됐다는 거잖아요.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가운데 청나라로 보내지는 공주는 없습니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제목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장에서 보낸 건가요? 사실 그 칙서의 내용 중에 효종의 생각과 다른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오, 뭐야? 어떤 내용이요? 왕의 누이나 딸, 혹은 왕의 근족이나 대신의 딸 중에서 참하고 덕행이 있는 자가 있으면 선택하여서 짐이 보낸 대신들이 보고 와서 답하게 하라. 공주뿐만 아니라 왕실, 대신의 딸까지 참한 자를 골라서 신부감으로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딸 말고도 좀 열려있네요. 열려 그렇죠. 폭이 넓네요. 옵션이 열려진 거예요. 네. 이제는 왕뿐만 아니라 대신들도 자신의 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자, 어쨌건 이 신부감의 후보 대상은 왕실의 종친 대신의 딸까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도르곤의 신부감 후보 몇 명 모였을까요? 처음에 모이라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간 사람은 없다. 아, 근데 왕의 명령인데. 아, 그래요? 보낼 수밖에 없죠, 후보 자리에. 아, 그래요? 네. 어땠을까요? 총 300여 명 중에 자신의 딸을 내놓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맞네. 없었다고요? 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진짜 아무리 왕의 명령에도 어떻게 보내요? 아마 동현 씨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보내지. 예. 너희 놈, 너 죽어라 하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지 보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종친과 대신들 역시 효종처럼 청나라 오랑캐와의 혼인을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딸을 내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고작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틀 만에 청나라 사신은요 얼른 신부감 내놓으라고 그냥 몰아칩니다. 조정에선 아직 마땅한 처녀 없습니다 라고 이러면서 쩔쩔 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이 발뺌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때 효종이 기뻐할 소식이 들립니다. 뭐? 기뻐할 소식? 네. 지쳐서 갔나?
금린군이 스스로 말하기를 딸이 있는데 자색이 있다고 하였으니 선택에 적절할 듯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청나라 실권자의 신부감을 뽑는데 단 한 명을 데려간다? 청나라 사신 반응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 또 어이없어. 우리 무시하는 거야? 청나라의 신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 효정은 어떨까요? 이 상황. 아, 좀 잡을 안 서기죠, 다시 또. 이제. 불안한 거예요. 자칫하다간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 자기 딸은 보내기 싫었던 효정은요, 대신들에게 딸을 숨긴 자는 처벌할 것이다 라고 아주 으름장을 놓습니다. 아이고. 계속되는 이 효정의 압박. 어쩌고 후보수 좀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겨우 그 관리들의 딸 중에서 네 명을 모읍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이계윤의 딸을 포함한 종친의 딸 16명을 또 모읍니다. 그러니까 관리들 중에서 4명, 종친의 딸 중에서 16명. 도안 몇 명인가요? 20명. 네, 20명을 모읍니다. 와, 20명. 와, 청나라 사신 만족했을까요? 아, 만족 안 했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런데요, 이때 청나라 사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30명에서 40명은 모아오시오. 적합한 자가 있으면 선택하고 없으면 돌아가겠소. 이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효종, 이건 심정이 덜컥 내려놓는 일이었잖아요. 진짜 돌아가서 말 또 이상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하들은요, 우선 이 모아온 신부감을 먼저 본 후에 추후 더 모이게 되면 또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모아올 테니 그때 또 보시죠 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청나라 사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늦었고 내일 반드시 60명 구해오시오. 60명 내일까지? 네. 40명이 순식간에 60명으로 불어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합범 사이에 60명 구해옵니까? 신하들은 이 청나라 사신 이거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저희 나라의 사정을 양해하시고 각별히 선처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나라 사신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신하들은 비위를 맞춰야 했죠. 한 사람도 볼만한 자가 없었소. 한결같이 못생긴 사람을 선발하여 실험하려는 것이오. 어? 한 사람도? 힘들게 모은 여인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일은 청나라 사신이 이번엔 진짜 청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돌아가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 조선에서는요, 이 일을 계기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또 한 번 조정이 떠들썩해집니다. 갑자기 내일 또 다른 청나라 사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면서 분명히 돌아갔는데 네. 왜 또 다른 사신이 왔을까요? 행패 부린다는 거잖아요. 깡패짓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어깃장 놓으면서 조선의 왕과 신하를 갈팡질팡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 그렇게 이 또 다른 청나라 사신들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곧바로 대궐로 갈 것이니 처녀들을 속히 단장하여 대기시키죠. 이전에 봤던 여인들을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사신은 여인들을 본 후 이렇게 말하죠. 16세 여성은 행장을 꾸리시오. 어? 골랐네. 네. 겨우 도로곤의 신부가 될 여성이 뽑힌 겁니다. 효종은 이때 뽑힌 여성
이 여성을 조선의 공주라고 소개합니다. 공주? 조선시대 공주들은요, 7살이 넘으면요, 보통 자코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데요. 효종은 이예숙에게도 당연히 자코를 내립니다. 어떤 자코를 내렸을지 화면 한번 보시죠. 의순공주. 의순공주. 의순, 무슨 뜻일까요? 대의를 위해서 네. 이렇게 뭐... 아, 대의에 순종한 공주? 맞습니다. 오, 맞아. 오를 의에 순응할 순, 즉 나라를 위하는 의로운 일에 순순히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의순공주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의순이라는 그 자코를 받은 것도 되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꼭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맞아요.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 건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순응했을까?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순공주가 조선을 떠나 청나라로 가는 날,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런 조선을 떠나는 의순공주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 말할 수 없지. 한이 맺히지, 한이. 네. 그때 이 청나라로 가는 의순공주를 보는 백성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를 본 도성의 백성들이 모두 비참해하였다. 같은 마음이었네요. 다 알고 있네요, 백성들도.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의순공주가 청나라로 떠나고 남은 가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종이 챙겨줘야죠. 네, 엄청 그래서. 챙겨줘야죠. 그렇죠. 효종은 의순공주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이계윤, 아버지였죠? 네. 그 이계윤의 품계를 종 1품으로 올려준 후 이 비단과 쌀을 내렸고요. 의순공주의 두 오빠는 벼슬을 받습니다. 또 기단과 은 천냥도 보냅니다. 결국 왕의 종친이었지만 별 볼 일 없던 이계윤이 의순공주와 도르곤의 결혼으로 관직과 재산을 얻게 된 겁니다. 청나라에 바친 희생양 의순공주. 이제 최종 목적지는요, 도르곤이 사는 북경의 자금성. 한양에서 북경까지는요, 약 757km. 무려 2개월 이상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와, 진짜 긴 멀죠. 여정이네요. 그 가는 길도 막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막 평탄하지도 않잖아요. 산 넘고 막 산 그렇죠. 넘고 하니까. 정말 멀죠. 와. 그런데요, 이 험하고 낯선 길보다 의순공주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순공주를 청나라로 데려가고 있는 그 사신단의 통역관이었습니다. 통역관. 통역관? 이게 가는 여정보다 더 힘들어, 이 통역관 때문에. 왜요? 이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려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함께 보시죠. 두 나라 사이의 사정은 일체 그가 손아귀에 넣고 조종하는 대로 되었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고 조종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청나라에서 온 이 통역관의 정체가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청나라의 충성을 맹세한 조선인이었다는 겁니다. 어? 조선인이라고요? 그의 이름은요, 정명수. 정명수는요, 이 청나라 사신을 부추겨가지고 아주 조선의 곤란한 요구를 막 강요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어쨌든 그쪽에 붙어있다는 거죠, 뭐. 네. 우리나라 버리고. 맞습니다. 게다가 이 정명수에겐 악명 높은 전력이 이미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명수는요,
의주에서 한양까지 이 사신이 통과하는 고을마다 하룻밤을 함께 보낼 희생을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뭐야. 자, 그러자 조선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시죠. 청나라 사신과 정명수가 연로의 각 고을에서 방기 바치기를 요구하였는데 기녀들이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오죽하면 기녀들도 죽음으로 항거하겠냐고. 오죽하면. 네. 자, 그런데 이 악명 높은 정명수가 의순 공주와 함께 청나라로 가고 있던 조선인의 은화를 뺏고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와. 같은 조선인이면서 더욱 악랄하게 조선인을 괴롭히는 이 정명수를 지켜봐야 했던 의순 공주, 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도 지금 가는 길이니까. 아닙니다. 오? 어? 의순 공주는요, 이 악랄한 정명수를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지 않았다? 기록이 있는데 우리 예원씨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들어가서 섭정왕에게 여쭈면 네 목숨이 끊어질 것이니 네가 감히 마음속으로 남아 내 나라에서 그런 악행을 하겠느냐. 와, 이 말 진짜 의미심장한데. 도르고는요, 한 달음에 달려와서 의순 공주를 만납니다. 의순 공주는 드디어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의순 공주를 만난 도르곤은요, 그 의순 공주에게 청나라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백송골. 무슨 뜻일까요? 백송골? 네. 앞에 백자를 빼면 느낌이 오지 않아요? 송골. 매. 네. 그 매인데. 네, 그러니까. 앞에 다시 백자 붙이면. 뭐 흰 독수리 막 이런 건가 보다. 그렇죠. 하얀 매라는 뜻입니다. 하얀 매. 백송골. 백송골. 의순 공주가 하얀 매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백송골이란 이름을 준 겁니다. 효종이 지어준 이름 의순에서 이젠 백송골이 된 거죠. 이름이 바뀌네. 게다가 당시 그녀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했죠? 16살. 16살. 그리고 그녀의 남편 도르곤의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39살. 무려 23살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으로 가족도 없고 말도 문화도 다른 오랑캐의 나라 청나라에서 의순 공주는 도르곤의 다섯 번째 아내가 됩니다. 아유. 그런데 의순 공주가 떠나고 네 달 뒤 8월 갑자기 청나라로부터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주가 아름답지 않고 시녀도 못생겼다는 이유로 온갖 방법으로 힐책하였습니다. 어? 뭐야? 그러니까 아니, 예쁘다고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름도 백송골로. 그죠? 근데 도르곤은 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특집을 잡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9월. 연이어 청나라 사신이 옵니다. 이 사신을 통해 도르곤의 속내가 밝혀집니다. 어떤 속내일까? 미녀를 뽑아 보내면 도르곤이 반드시 기뻐할 것입니다. 더 보내라고요? 네, 도르곤에게 또 다른 미모가 뛰어난 여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그런데요, 사실은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심했던 모든 것도 다 풀릴 것입니다. 응? 도르고는 대체 조선에 어떤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효종은요, 청나라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청나라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효종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이죠. 보시죠. 북벌 정책, 무력으로 북쪽을 정벌한다. 조선의 북쪽은 바로 청나라입니다. 병자호란 때부터 이어진 청나라로 받은 그 치욕과 수치를 효종은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효종은요, 청나라 몰래 청나라를 정벌할 북벌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어쩔 수 없이 다시 청나라로 보낼 여인을 모집합니다. 효종은요, 조선 팔도에 아름다운 여성을 찾아서 뽑아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조선은 다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딸을 둔 집에서는 마치 병화를 피하듯이 달아나 숨고, 심지어는 머리를 자르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까지 있어 원망과 탄식이 길에 가득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마치 전쟁터에서 목숨을 구하듯 달아나 숨고 긴 머리를 스스로 삭발하는가 하면 청나라에 가기 싫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여인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저 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국 힘없는 조선의 여성들이 다시 희생양이 된 겁니다. 청나라로 향하는 조선의 여인들. 그런데 이렇게 조선을 떠났던 이 여성들이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다시 온다고요? 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여성분들 다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막 다 막 탈출을 한 거예요. 그때 저쪽 병사가 1,000명 정도 있었다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어렵겠네요. 죄송해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의외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도르군이? 네. 죽습니다. 도르군이요? 네, 실제 상황이 이랬습니다. 도르곤이 사냥을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다시 조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잘 됐다. 와, 그 운명, 그거는 와. 그건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 도르곤의 죽음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의순공주. 의순공주. 갑자기 결혼 7개월 만에 남편을 의순공주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련이 닥치는데요. 도르곤이 아까 제가 청나라의 무슨 왕이라고 이야기했죠? 섭정왕. 섭정왕. 도르곤이 섭정이 아니라 황제의 자리를 넘본 역적이 된 거예요. 아. 청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이 죽은 도르곤의 시체를 꺼내서 토막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어떡해요? 역적의 아내가 됐네. 네.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보시죠.
도르곤이 사망한 뒤 으순 공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르곤은 역적이었습니다. 역적의 재산은요, 국가에 몰수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으순 공주 역시 재산으로 처분되어서 보내진 겁니다. 으순 공주를 보낸 곳은 바로 도르곤의 부하였지만 청나라의 새로운 실세가 된 인물, 이름은 보로. 보로. 오랑캐에게 시집간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남편 보로에게 보내진 겁니다. 와... 본인의 선택으로 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요, 당시 으순 공주는 도르곤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정말요? 아이를 뵌 임신부의 몸으로 이런 모진 일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이 조선 사대부 여인이었던 으순 공주에겐 이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 너무 딱하다. 팔자가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요, 조선의 대신들이 으순 공주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아, 으순 공주를 안쓰러워서 갔을까요? 도대체 왜 간다고 했을까요? 자료 한번 보시죠. 으순 공주가 또 보로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사람이 동국의 일, 동쪽 나라 우리나라 조선 같은 그런 나라의 일을 주관한다고 하니 마땅히 안부를 물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니까 으순 공주의 새로운 남편이 된 보로가 청나라의 새로운 실권자이니 인사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으순 공주의 위로? 사정? 이런 건 안주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으순 공주에게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 아. 단 1년 만에 남편, 새 남편 누구? 보로. 보로. 보로가 죽어요. 왜? 왜? 이게 또 홀로 남겨진 거예요. 되게 아니, 이런... 급진적이네요. 운명이 왜 이래요? 아, 그러니까요. 오랑캐이자 역적인 도르곤의 아이를 낳고 새로운 남편까지 잃은 으순 공주. 그 뒤로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으순 공주는 주변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삶, 그런 삶을 살았겠죠. 자, 그런데요, 조선에서는요, 사실 이 으순 공주보다 먼저 청나라에 끌려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병자호란 때는요, 이 청나라 병사들이 평범한 백성은 물론이고요, 게다가요, 사대부 여성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간 겁니다. 아유. 이렇게 끌려간 조선 여성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당할까요, 진짜. 그런데요, 이 중에는요, 다행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청나라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여성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환향녀. 돌아올 환, 고향 향, 계집녀.
이래서 환향녀라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일단 부정적 느낌으로 딱 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욕이었어요. 아, 욕이었어요?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가족이죠. 그런데 자신을 반갑게 반겨줄 줄 믿었던 가족이 오히려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왜냐하면 성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 이 여성들을 오랑캐에게 정절을 이뤘다면서 살아 돌아온 아내와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집에서요? 네, 집에서. 너무하네요. 그렇죠. 떠나보낼 땐 울며 가슴 아파했던 가족이 정작 이들이 돌아오자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누구? 의순공주. 의순공주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뒤로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시죠. 의순공주가 청나라에서 돌아왔다. 오! 통실록에. 청나라에서 돌아왔다. 와. 네. 너무 좋아. 다행이에요. 네. 자, 과연 어떤 사정일지,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5년 추운 겨울, 어떤 인물이 이 청나라에 있었던 의순공주를 찾아온 거예요. 누굴 것 같습니까? 아, 찾아올 사람이... 청나라에 있을 때요? 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바로 의순공주의 아버지 이계윤이었습니다. 아, 진짜로? 아이고야. 이계윤이 조선의 사절단으로 청나라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계윤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글을 황제에게 올린 겁니다. 거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오, 아, 아버지인 걸 밝혔구나. 아빠의 그 진심이, 예, 진심이 통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동윤 씨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청나라 황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공적인 대화 나눠야 되는데 갑자기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하면은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청나라 황제는 기꺼이 허락합니다. 오~ 부친이 와서 이제 과부가 돼 있는 딸을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의순공주는 청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과부의 존재밖에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쉽게 허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아마 타당할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로 이 의순공주는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왔더니 그동안 한이 쌓여 있었잖아요. 못 봤던 그거를 앞으로 살면서 오순도순 같이 아빠랑 행복하게 살았지 않을까? 의순공주가 돌아온다는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래도 공주니까, 공주였으니까 사람들은 기쁘게 맞이해줬을까요? 당시 분위기가 남아있습니다. 예원 씨 한번 읽어주시죠. 사신으로 북경에 가서 글로 아래어 그 딸을 데리고 돌아오니 당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하였다. 아유.
침을 뱉었다고요? 그리고 조정에서는요, 이 딸을 데려온 이 이계윤, 이계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계윤은 일의 체제를 생각하지 않고 조정을 업신여기며 사사로운 뜻에 끌려 멋대로 돌려달라고 청했으니 국법에 있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삭탈관작하여 성문 밖으로 쫓아내소서. 조정은 어떻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 딸, 같은 딸 귀국하게 하는 건데. 왜냐면 의순공주를 보내고 또 돌아오는 일 모두 조선 조정에서 정해야 하는 일인데 이계윤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멋대로 딸을 데려왔으니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벼슬아치 명부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고 도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의순공주가 어떻게 갔어요? 나라의 치욕을 한 몸으로 안고 갔잖아요. 잊어버리고 싶은 안 좋은 기억이죠. 그러니까 그냥 조정 신하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계윤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가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계윤을 욕하게 하고 사실은 이계윤과 의순공주의 비극이 발생한 핵심 책임자는 조선 조정이고 효종인데 조정과 왕실이라거나 아주 고위 공무원들은 싹 빠지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의순공주는 조선에 돌아온 지 7년이 되던 1662년 8월 6일 28살의 나이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의순공주가 죽고 난 후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아까 그 무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무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족두리 무덤. 족두리 무덤. 맞습니다. 자, 이게 왜 족두리 무덤이라고 불렸는지 이걸 또 알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왜냐면 사람들은 의순공주가 도르곤의 신부가 될 처지가 되자 오랑케이 왕에게 아첨하며 사느니 죽는 편이 낫다며 강에 뛰어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강에서 족두리가 떠올랐다면서 그 족두리를 건져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가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왜 청나라에 끌려가 돌아온 여성을 숨기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만들어냈을까요? 왜냐면 자,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바라던 이상에 맞춰서 의순공주를 기억하려고 무덤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결국 그 죽음을 포장하면서 미화시키면서 살아 돌아온 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아니 진짜 와. 족두리가 묻힌 의순공주의 이 무덤과 이야기는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이란 나라, 권력자, 남성의 무능함과 치욕의 증거를 지우고 싶었던 흔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